GTQ 1급 2016년 7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는 그리 어려운 건 없어요. 1급과 2급이 요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그리 많이 다르지 않고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새 도큐먼트를 400에 500픽셀짜리 완성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최종 완성 화일이고요. 화일 6. 새 도큐먼트를 400에 500. 자, 화일명 주시고.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2 해서 새 도큐먼트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보면 1급 다시 4JPG를 필터를 필름 그레인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화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화일 오픈. 소스 파일 1급 다시 4JPG를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도큐먼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전체 모양을 봤을 때 이쪽이 크기가 컨트롤 T 하셔서 전체 모습이 이렇게 돼야 여기 끝에 지붕에 이렇게 처마가 제대로 나타나시겠죠? 자, 필름 그레인 효과 줄까요? 필터 갤러리 가시고, 자, 필름, 아티스틱, 필름 그레인, 요 효과네요. 오케이. 자, 필름 그레인 효과 좋습니다. 자, 그림. 그리고 두 번째 문제, 1급 다시 5JPG를 녹색 계열로 보정하래요. 화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1급 다시 5JPG. 이게 앙부일구인가요? 회식인가요? 어쨌든 얘를 셀렉트를 잡아가 볼게요. 퀵 셀렉트 툴로. 자, 셀렉트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잡으실 때 브러쉬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거는 캡슬럭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요렇게 다리 부분과 여기가 어딥니까? 요 부분, 요 다리 부분이 셀렉트가 잡혀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셀렉트를 잡아왔는데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그림자까지. 오이, 좋습니다. 그림자 아닌가요? 이 결과에 보니까, 그쵸? 얼추 요사하게. 다, 첨합니까? 좋아요. 그러면 다리만 잘,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Alt키를 누르고, 다리만 잘 셀렉트를 잡아 가볼게요. 사실 이게 셀렉트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다시, 예,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빼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Alt키를 눌러서 제외하세요. 오, 잘 됐어요. Ctrl C 복사하시고 작업하시는 화면에 Ctrl V 가져오시고요. Ctrl D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얼추 모양을 잡으시고요. 자, 위치를 잘 잡으셔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컬러를 여기 보시게 되면 녹색 계열로 보정하래요. 그래서 컨트롤 U,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자, 녹색 계열. 그런데 이게 녹색 계열이 하나로 다 됩니까? 안될땐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셔서 녹색 계열로 보정 주겠습니다. 조금 환하네요. 세츄레이션. 채도값을 올려서. 네, 녹색 계열로 보정을 했고요. 자, 다음 문제.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주래요.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주십니다. 이렇게 그림자 효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엔 1급-6JPG를 아웃그로우. 자, 1급-6JPG 이미지 열어보겠습니다. 1급-6JPG.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해서 모습이 완성되어 있네요. 그럼 셀렉트를 또잘 잡아 가셔야죠. 브러쉬 사이즈 대괄호 닫기 버튼으로 브러쉬를 좀 키우시고. 자, Alt키를 눌러서 넘친 거는 좀 빼겠습니다.
볼 사이즈를요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하세요. 대가로 열기 버튼은 볼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대가로 닫기 버튼은 볼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이 부분이 색상이 거의 유사해서 셀트가 깔끔하지는 않네요. 좋아요. 컨트롤 C 복사하신 걸 여러분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오십시오. 컨트롤 D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유사하게 위치도 잘 잡으시고요. 약간 높여서 처마가 잘 안 보이고 이쪽으로는 좀 작아지고 네,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 외부 광선 효과래요. 자,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웃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쉐입 툴로요 해 모양의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쉐입 툴 가십시오. 해 모양 요거네요. 햇님 모양. 자, 컬러는 어차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줄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자, 해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무브 툴로 위치 잡아 볼게요. 햇님.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겠습니다. 오버레이 되어 있는 색상은 993300FFFF00. 자, 정경 컬러 맨 앞에 있는 컬러는 993300. 오케이. 자, 두 번째 컬러는 FFFFFFF00.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해서 주어졌고요. 문제 봤더니 노랑에서부터 자 보세요. 노랑에서부터 갈색으로 얘가 이렇게 색깔이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라디얼 원으로 되면서 얘는요. 얘가 봤더니 가운데가 노랑입니까? 아니면 이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리버스 뒤집겠다. 아 이거 좀 어렵죠? 리니어가 아니라 라디얼 원형으로 하면서 리버스 뒤집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원이 동그라미에서부터 이렇게 갈색으로 뻗어나갑니다. 오,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번엔 물방울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해님이 좀 커야겠네요. 조금 크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물방울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물방울 얘도 쉐입으로 만들고요. 베벨 앤 엠보스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요. 물방울 모양 요 있네요. 자,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위치 잘 잡고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겠습니다. 컬러를 앞에 정경 컬러가 맨 첫 번째 컬러는 0066FF 0066FF. 오케이. 자, 두 번째 컬러는요 99CC FF, 레드 99, 블루 CC, 그린 CC, 블루 FF. 오케이. 자, 이렇게 색상이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색상이 잘 만들어졌는데요. 얘가 좋습니다. 얘가 왠지 노랑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봤더니 아까 라디얼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라디얼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얘를 라디얼이 아니라 리니어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베벨 앤 엠보스를 값을 넉넉하게 이렇게 주어서 넉넉하게. 그래서 가운데가 둥그렇고 뾰족해지는. 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뾰족해지는. 요 느낌이 나고 있나요? 네. 이 베벨의 값은 얘는 볼록하게 하는 값이니까 눈으로 보고 주십시오. 오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이번 우리가 여지까지 봤던 문제와 다르게 여기 그 레이어 스타일이 조금 까다롭죠. 자, 마지막 문자 효과입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
위에 쓰시고 장용실. 이때 여기 좀 보세요. 글씨가 조선 최고의 과학자는 99FF99. 그다음에 장용실이라는 글자는 FFFFFF, 즉 흰색으로 쓰여졌고 레이어 스타일이 테두리가 둘러져 있으면서 랩 텍스트로 얘가 이렇게 둥글로 아치 모양으로 모습이 완성이 됐죠. 자, 글씨 한번 완성해 볼게요. 타입 툴 가셔서. 자, 얘는요, 도둠체 30포인트입니다. 자, 빈 공간 클릭해서 도둠. 디귿이니까 니은 밑에 있겠죠? 도둠체 30포인트. 자, 글씨 써볼게요. 조선 최고의 과학자.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씨는요, 50포인트로 쓰래요. 50포인트로. 장, 영, 실. 자,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위치 잡아주고요. 자, 이때 장영, 얘네들 전체 컬러가 다르죠? 위에 있는 글씨의 컬러는 99, FF, 99. 오케이. 자, 장영실이라는 글자는 흰색이죠? FF, FF, FF. 좋습니다. 오케이. 완성을 했고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주겠습니다. 테두리. 테두리의 색상 4픽셀. 아이코. 이때요. 엔터를 쳐서 빠져나왔을 때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요 레이어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해 볼게요. 00, 33, 99. 자, 요 파란 계열로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둘러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랩 텍스트 효과 줍니다. 얘가요, 아치인데 뒤집어졌죠. 맞습니까? 아닌데요. 아치 모양이 아니라 뒤집어졌, 아치가 아니라요. 아크가 뒤집어졌네요. 아크가 뒤집어지게. 방향을, 밴드 방향을 거꾸로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치와 아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치는 여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방사형 형태로,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 형태로 글씨가 벌어지고요. 아치 한번 해볼까요? 아치는 수직으로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예, 아크를 줘야지 원하는 같은 결과가 완성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까지 완성했습니다.